안녕하십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몇 가지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나누고 교환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장점이 참 많죠.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이점이 있지만은 이 스마트폰에 치명적인 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이제 한번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한번 케이스에서 뽑아서 거치를 해놓고 방법까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자, 스마트폰을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카메라를 돌려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카메라가 너무 밝아서 잘안 나오긴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방들이 있는데, 이 방들이 정말 뭐저 같은 경우에도 이 카카오톡 지금 하는 편이다 보니 엄청난 이 정보를 교환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 핸드폰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 저사양 모델이다 보니 또 고사양 모델 최신형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메모리가 보통은 이제 고사양 모델은 64기가, 그다음에 보통 이제 저사양 모델은 32기가가 기본인데, 이 대화방 하나마다 보통 이제 이 100메가 이상의 이 메모리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자주 이 데이터방에서 나가면 또 사람들이 또 싫어하니까 그러진 아니하고 그냥 이 데이터방에 이 카톡방에 데이터를 지우는 방식으로 내가 볼거다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만 보면 되지 지나간 건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방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며칠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청소하는 방법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예수님 신부들 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어저께 이제 태극기 정미용 우리 열사님이 천국을 가셨는데 그런 내용도 쭉 나오고 그러는데 이 데이터가 이런 건 별로 먹지 않는데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리면 참 많이 먹습니다. 가장 조금 드는 데이터가 조금 먹는 방법은 유튜브에 데이터를 올리고 그 유튜브 주소를 보내주면요.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아무 데이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다시 한번 여기 카카오톡 페이지에 대화방 페이지에 제일 오른쪽 상단에 이 막대기 세 개가 있습니다. 군대 계급 상병 마크죠. 이거 딱 누르시면은 대화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화가 몇백 명이기 때문에 사람들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내가 아는 사람은 이름이 표시되고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물음표가 표시됩니다. 그래도 이름은 다 나오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보낸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요. 요 제일 위에 상등병 마크를 눌러서 대화창이 나오면 제일 밑에 여기 뭐잘 보이진 않는데요. 왜 이렇게 잘안 보이나요? 제일 밑에 이 기아 마크가 나옵니다. 기아 마크. 왜 이렇게 잘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카메라가 썩 좋지 않은 거라서 그런지. 자, 여기 기아 마크가 보입니다. 요 제일 밑에 여기. 기아. 요거를 한번 이제 눌러 보시면요. 기아 마크 보이죠, 요거? 요거 제일 밑에 기아 마크 요거. 요거 별 옆에 기아 마크.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 방에 지금 얼마나 데이터를 이 방에 정보가 얼마나 여기 저장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잘 보이지가 않네요. 카메라가 뭐썩 좋은 게 아니다 보니. 그래서 이게 이제 31메가. 이건 얼마 안 되죠. 이거 청소를 아침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며칠 되면 막 이게 몇백 메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방들이 벌써 수백 개가 되다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1메가 이거를 이제 지우면 됩니다. 예, 미디어가 30메가로 나오죠. 예, 30메가를 지우면 되는데 초대 거부 및 나가기 이거는 이제 아예 방에서 나가는 거고요. 미디어 파일 모두 지우기도 있습니다. 대화 내용 모두 지우기도 있는데 대화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대화 내용을 놔두시고 미디어만 지우면 되는데 보통은 한번 봤던 거는 뭐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대화 내용 모두 지우기를 누르시면은 예, 싹 지워집니다. 자, 그래서 지워보겠습니다. 한참 걸리죠? 자, 지웠습니다. 지워내니까 방이 깨끗해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공지도 접어둬버리면 깨끗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상등벽 마크를 눌러서 대화창이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여기 기아 마크, 기아 마크를 제일 끝에, 제일 아래 제일 끝에 누르셔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대화 내용이 0바이트입니다. 싹 지워졌어요. 대화 내용이 0바이트죠? 예. 이렇게 싹 지우게 되면은 이 데이터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이 아주 원활하게 팍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주시게 되면요.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억세스가 아주 쉽게 되고요. 자, 그렇게 돼. 그래서 원활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다시 삼각형을 눌러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데이터를 다 지운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방이 수백 개라도 대화 데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이 잘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상등벽만 눌러서 기아 마크를 누르면은 예, 여기 보시면 1메가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데이터를 지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관리 이렇게 해주시면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편리해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만 아니라 텔레그램도 많이 쓰세요. 텔레그램. 보안이 뛰어나다는 텔레그램을 많이 쓰시는데, 텔레그램도 사실은 한번 보시면요. 보시면 뭐, 400, 뭐, 80, 이거 지운 지 며칠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왔어요. 며칠이 아니라 어저께 지웠죠. 이것도, 볼건다 보시고요. 쭉 이제 보시면 뭐, 이 사진들은 데이터 많이 먹는 거죠. 예. 쭉 보시고, 예. 보고 싶으면 다 보시고요. 특별히, 볼게 없다. 근데 뭐, 청와대가 수상하다. 이렇게 정전선을 서두를까 이런 거꼭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백업 받아 놓습니다. 어떻게 백업 받아 놓나 하면은 누르셔가지고 복사해서 메모리에 저장하고 계시거나 보내가지고 메시지로 보내거나 딴 사람한테 보내서 또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그냥 쉽습니다. 여기에서 아예 나가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 대화 내용 비우기라고 있어요. 대화 내용 비우기. 비워버리면 이 데이터가 싹 지워집니다. 그 대신 방에서 나가진 않는 거죠. 일파만파 일방이 있는데요. 이제 특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거는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올린 것 같은데. 요거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내가 많은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하고 특별히 중요한 게 없으면은 이런 거이 노무현 자살을 가장한 죽음 뭐 이런 건 사진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먹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봤다 그러면은 이제 뒤로 가셔가지고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면 됩니다. 대화 내용 비우기. 대화 내용 비우기 누르시면은, 여기 B자로가 나오는데, 싹 지워져 버립니다. 이렇게 청소를 가끔 해주시게 되면요. 아주, 이 스마트폰이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방 청소하는 방법만, 잘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 주시게 되면은
그 다음엔 뭐 일주일 내내 스마트폰이 잘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제 한번 청소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은 원활하게 예, 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 하모니카, 수십년된 하모니카입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불었던 거니까 한 4, 50년 된 것 같네요. 이걸로 한 곡으로 불어서 기분을, 여러분들의 기분을 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